가서 찍어올 수 없으면 현지에서 찍은 걸 받아서 우리가 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는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 그게 좀 새로운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하고 있는 홍상원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저는 지금 브리즈번 선착장에 와 있는데요. 이탈리아 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걱정했던 거는 이제 톡파원분들이 촬영해주시는 영상들이 아무래도 약간 거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친 부분을 굉장히 신선하게 봐주신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해외를 못 간 이제 시청자들의 좀 갈증을 좀 이런 영상들이 많이 해소를 해주지 않았나.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가서 찍어올 수 없으면 현지에서 찍은 걸 받아서 우리가 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감과 좀 라이브함? 실시간으로 뭐 이루어지고 싶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촬영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세계는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 그게 좀 새로운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초에는 사실 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찾았어요. 왜냐면 일단 좀 영상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찾았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난 뒤로는 그 모집 게시판을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특이한 나라에 굉장히 좀 재밌는 톡파원 분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또 워낙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화질이 엄청 거의 4K 수준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장비는 그런 걸로 찍으시고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해서 어디를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톡파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뭘 찍을지는 이제 제작진들로 상의를 하고 촬영을 하는 구조로 돼 있죠. 현장에 가서는 오롯이 그 톡파원의 정말 개인의 능력으로 뭐 누군가를 인터뷰라든 그런 거는 전적으로 그 톡파원들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의 거의 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지난 회차인데 라오스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번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찾는 데 고생을 했었고 그런 시차 같은 부분들이 좀 있죠. 완전히 반대 시간대인 분들은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벽까지 깨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녹화도 아마 좀 그게 있을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뉴욕은 한밤중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해외를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좀 어딘가를 떠나기엔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 뭐 세계 물가라든가 좀 단순 여행으로 모를 것들을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회담은 확실히 어느 정도 DNA를 공유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정상회담을 제가 한 꽤 오래 했어요. 한 100회까지 했었는데 지금 뭐 다들 이제 비정상회담 멤버들이나 뭐 전현무 씨랑 다 되게 친하고 캐릭터와 뭘 잘하는지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첫 방송을 했을 때도 되게 그냥 의뢰했던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되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처음에 딱 모여서 앉아서 첫 멘트표를 딱 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물 흐르듯이 원래 예상했던 녹화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고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률은 뭐 하늘이 뜻이니까 아 그래도 이거 보는 사람은 재밌겠다.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다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외국 그 비정상들과 전현무 씨는 워낙 오래 맞춰봤던 사이라 굉장히 좀 편했고 김숙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또 예능 베테랑이시니까 양세찬 씨도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또 희극인이고 한데 조금 놀란 건 이제 이찬원 씨 방송인으로서 이찬원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실제로 녹화를 해보니 좀 성실함 같은 게 되게 좀 찬토위키라고 해서 왜 소위 그냥 지식을 이렇게 되게 뽐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 보증금을
한국인들 특유의 어떤 신뢰를 쌓는 문화에서 비롯된 법률이 아닌가. 그거를 혹시라도 대본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본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을 준비해 오시는 거라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최근에 이제 MC를 여러 군데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의 시작이 좀 우리 프로가 잘 돼서 같이 이렇게 좀 잘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이 PD였거든요. 뭔지도 잘 모르시는 시절에 PD가 당시로서 연봉이 꽤 괜찮은 무한도전 조정을 했었어요. 그 특집을 저희 회사에서 크게 협찬을 들어가서 제가 담당자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현장에 이제 매일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원래 PD를 하고 싶다가 안 하고 살았는데 카메라 쫙 서 있는 그 앞에 이제 김초 PD랑 뭐 이제 잠깐 앉아 있고. 앞에 이제 막 연기자들 있고 뭐 되게 진부한 표현이지만 아 뭐가 좀 이렇게 좀 끌어오르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래서 JTBC가 기부한다는 걸 보고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PD에 도전해봐야할까? 근데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31살 입사했거든요. 27에 전 직장 갔다가 4년 반 다니고 31살이라서 아니 안 되면 원래 형 했던 길로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계속 올라와서 합격.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러고 11년 지났네요. 의외로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찰떡콤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옛날 스타일의 클래식한 그냥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 옛날 무도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의 코미디를 지향했던 프로그램이고 정말 말초적으로 웃긴 뭐 의미 부여 같은 거 없고 저건 왜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정말 표방했던 프로그램이었어서 그거를 할 때가 정말 재밌었죠. 단독 연출 처음 했던 거라서 애착이 남기도 하고 워낙 하고 싶었던 그런 장르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단순히 웃기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거든요. TV를 보면서는 즐거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던 사람이라 그거를 좀 그래도 좀 구현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서 뭐. 감히 목표를 하자면 이제 JTBC 개국 이래로 이제 좀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이제 싱어게인이나 뭐 뭉쳐야 찬다 같은 거겠지만 뭐 그런 반열에 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